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0.4%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39%대까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일단은 종목별로도 움직임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뭐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지금 대다수가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좋을지 오늘도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열리는 가운데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또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 이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또 안내 방법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시장 상황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이슈를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일단 뭐 시장 상황도 오늘 조금 먼저 오후장에서 밀리는 흐름들은 좀 보여주지만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이 무너지거나 하루 흐름들은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눌림목 소화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뭐 장중에 이슈를 보더라도 오늘 아침서부터 일단 교육주를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일단 이슈 첫 번째 이슈로는 일단 이태원 클럽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계약 연기 검토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교육주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때문에서 지금 뭐 시장들이 오늘 지금 뭐 YBM 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니능률이라든지 메가임드라든지 관련주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개학 연기 지금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이거를 1주, 2주 정도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만약에 계약 연기가 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학부모들도 지금 등교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 하면 종목들 하면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메가임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임드를 보게 되면 오늘 상당히 좀 강하죠. 오늘 아침서부터 분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 5분 차트로 봤을 때에서 아침에서 갭상승을 준 이후에 조정을 살짝 받았다가 다시 치고 조정받은 다음에 보니까 오후장에서 14시 5분 이후로 갑자기 또다시 거래가 확 실리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이면서 당분간은 또다시 강세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어제까지 이 메가임드의 모습은 한번 앞전에서 먼저 상승을 한 이후에서 쭉 지금 조정을 받고 박스권 여기서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면서 오늘 다시 거래를 세우면서 다시 N자형 상승을 크게 움직여주는 모양새를 좀 가졌었는데 지금 2시 이후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다른 교육주들도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메가임드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건 아직 안 따라가고 있네요. 메가스터디 그다음에 YBM넷 요거는 이제 지금 뭐 상한가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인 것 같은데 또 YBM넷은 지금 치고 갔고 그다음에 애니능률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은 지금 아까 고개 움직이면서 같이 좀 따라갔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간 폭이 좀 적어서 오늘 조금 이런 종목들을 조금 그 짝짓기 매매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자 좀 이따 온라인 교육 주고 말고요 움직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말고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쪽에 있는 종목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일단 온라인 교육 주의 강세가 지금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교육주들이 지금 이슈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거래가 실리 면서 재차 강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업종 흐름을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실까요? 주목할 업종?
주목할 업종, 이슈 분석을 좀 두 가지, 세 가지가 더 있으니까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예. 이슈 분석으로 지금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13일서부터 서울 지하철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탑승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이 지금 오공이라든지 웰크론이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좀 줬는데 흐름들이 강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이렇게 고점에 이중바닥형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아침에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힘을 내는가 했더니 아침에 시가가 5.8%에 장중에 8.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거든요. 근데 아직 이슈가 끝난 건 아니고 다시 이슈가 불거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교육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튄 것처럼 거래만 한번 실려준다라 그러면 조만간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대신에 그동안 많이 올라가 있으면서 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라인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라인 좀 짧게 잡으면서 이쪽 종목들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공도 마찬가지고 웰크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쪽 마스크 관련주들은 일단 이슈가 지금 서울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13일 이후에서는 마스크가 없으면 특히 붐빌 때 탑승을 못한다라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뉴스들로 다시 밝혀지면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재차 웰크론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는 남아 있더라. 그래서 이쪽에는 종목들이 또 지금 이슈에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오늘장의 이제 이슈. 사실 오늘장의 이슈보다는 오늘 제약주들이 좀 점차적으로 좀 강한데 일단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일단 먼저 뭐 지난주에서 이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제 그 치료제 부분들 일단 뭐 승인이 났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의 부작용이라든지 이제 사망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코로나 이제 그 괴질 어린이 그 괴질 환자가 속출을 하면서 지금 사망자가 뭐 3명 거기다가 이제 그 중태에 빠져 있는 어린이들이 이제 미국 뉴욕주에서 뭐 80명이 넘어가는 수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시아에서도 뭐 이제 벌어지게 되면 관련된 이제 제품에 대한 그래서 악템라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움직임이 조금 이제 잡히고 주고 있는데 그래서 악템라 그러니까 토실리주맙이라는 이제 악템라라는 이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개발 판권을 유일하게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JW 중해제약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쪽의 흐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약주의 흐름들이 그거 외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JW 중해제약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찬가지 상승해서 죽어 내려가는 흐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지지를 하고 좀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이 꽤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약주들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아니고 옆에 버텨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제 그저께 이제 전저점을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지금 잡히니까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도 매매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이 괜찮고 아직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여전히 좀 충분하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 이것도 한번 오늘 장 중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 이슈니까 아직 살아있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양한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혹시나 더 좀 짚어주실 만한 업종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예. 있는 이제 업종과 종목을 물어보.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온라인 교육주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럼 강하면 이제 그 짝짓기 매매, 그러니까 순환매 우리가 이제 그런 쪽을 본다라 그러면 이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오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쪽이 좀 좋았을 텐데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 움직이기 전, 그러니까 분차트로 움직이기 전에서는 아까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아까 3,400원, 아까 그때 한 3,400원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거를 공략을 오늘 짝짓기 매매로 요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벌써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쫓아간 것보다는 삼성출판사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같은 교육주거든요. 아직 뜬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여기랑 지지라인 깨지게 되면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잘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좀 떠 있기는 하지만 개인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삼성출판사 쪽으로 오히려 이쪽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메가 AMD가 움직이니까 뭐 메가 스터디가 그다음에 움직이거나 메가 스터디 교육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쪽 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이미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5일선이 지금 이탈됐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메가 스터디가 이게 좀 더 유리한데 어쨌든 삼성 출판사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가 스터디 이런 쪽으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쪽으로 손화면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었는데 마스크 관련주 쪽에서도 아까 전에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웰크론 같은 경우도 이 갭을 메우게 되면 이게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지만 오늘 이렇게 갭을 메운 상태에서 마감이 되게 되면 내일에서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늘 5월 11일이죠. 그래서 내일 12일, 13일, 그러니까 13일 되기 전까지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항상 기대감이 움직이고 목표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웰크론도 괜찮고요. 모나리다 쪽도 매매적으로는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아직은 살아있는. 대신에 손절 라인을 굳이 잡는다 그러면은 짧게 모나리자는 7,400원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웰크론 같은 경우는 7,2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데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JW 중외제약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공략은 가능은 해요. 공략 가능은 한데 이것도 손절 라인을 굳이 잡는다 그러면 29,0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악템라 관련주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 JW 중외제약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특히 악템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화 대상에 대해서 이미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좋을 수가 있고 외신에 따르게 되면 이제 악템라를 처방을 받은 이후에서 코로나에 대한 그 질병을 알았던 혹은 가와사키병이라 그러죠. 어린이 질환을 알았던 그 친구가 많이 나아지는 흐름들을 외신에서 좀 보도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악템라 관련주들이 이제 해외라든지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램데시비르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그 우리가 항상 주식은 기대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그리고 기대감 플러스 소화 대상 안정성 확보가 제품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임상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그 임상 결과도 5월 중에 일단은 뭐 나올 거라 그래요. 그래서 5월 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차트를 보더라도 모양이 이쁘죠. 그러니까 요 모양이 아까 전에 보여줬었던 그 교육 관련주 있죠. 뭐 애니 능률이라든지 메가 AMD라든지 메가 AMD라든지 이쪽에 움직이기 전에 모습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그래서 상승 후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도 괜찮고 또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3일에서 이제 그 수처리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고등학생 그 등교에 맞춰가지고 등교에 맞춰서 그 수질 검사를 좀 실시를 좀 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3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 개학에 맞춰서 학교 수돗물 특별 수질 검사 이렇게 이슈가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이태원 사태 때문에 이제 등교가 조금 이제 미뤄질 겁니다. 미뤄질기 때문에 그럼 관련주가 그럼 안 움직이느냐 아니죠. 관련주의 이슈는 끝난 게 아니고 등교 전에 맞춰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수질 검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에서 뭐 움직이는 건 뭐 일주일 정도 더 밀려질 수는 있지만 관련주로 보게 되면 시노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시노팩스도 보면은 다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메가 AMD 그다음에 애니 능률 아니면은 뭐 지금 말씀드렸었던 JW 중외제약 그 상태 그러니까 상황들이 다 요래요. 다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상승을 해준 다음에 고점에서 이중 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에서 여기서 거래에 실리면 이슈를 한번 붙여주면 거래가 실리면서 한번 튈 수 있는 그래서 시노팩스는 과거 이제 수처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멤브레인 그 필터라 그래서 정수기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수소차에 관련된 그 수소차 이슈에도 들어가고 연료전지 그런 부분들 필터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혈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혈장을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 우리나라 그 코로나 그 치료제로 혈장 치료제가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거기에 이제 시노팩스가 이제 멤브레인 그 필터로 인해 가지고 그 혈장을 좀 분리하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로 최근에 엮였었던 그래서 얘는 코로나 관련주 뭐 수처리 관련주 거기다가 수소차 관련주 연료전지 관련주 뭐 등등해서 뭐 그래핀 관련주로도 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도체 섹터 뭐 수소차 섹터 여러 가지 섹터가 섞이는데 지금 차트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길게 보면 차트가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슈는 있잖아요 지금 조만간에 이제 학교 개학을 맞춰서 전국적으로
그 수질 검사를 특별 수질 검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시노팩스가 아마 조만간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아까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온라인 교육주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주 코로나 치료 관련주 GLP-1 중해제약 그다음에 수처리 관련주 이런 쪽들로 아직 차트가 움직이지 않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테마주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서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1900번님께서 HLB 129,790원에 비중은 60%. 이분도 여러 번에 지금 걸쳐서 매수 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한 16,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네요. 예. 많이 올라온. 오늘 HLB 상당히 지금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들, 뭐 제약주들 제가 아직 끝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슈도 끝나지 않았지만 차트의 흐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그렇게 계속 급등해 있는 이격이 벌어지는 흐름들이 아니고 상승을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과 조정을 거치면서 여기에서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여기 전고점을 뚫어주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거래가 실리면서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과 강세의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129,790원 요까지는 올라와 이제 수익으로 바뀔 텐데 올라갈 수 있어 보이고요. 한 번 정도 더 움직이게 되면 거기서는 욕심내지 말고 비중이 많으시니까 비중 60%죠. 절반 정도는 일단 팔고 오히려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 그렇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여주면 15만원 정말 강하게 가면 이제 전고점까지인데 거기까지 지금 당장 욕심이니까 일단은 15만원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 가격을 회복하게 되면 꼭 절반은 차익 실현하세요. 매수가 회복하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를 15만원 오게 되면 다시 뭐 전화 연결을 주시든지 아니면 문자 상담으로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HLB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독 22,100원의 비중 80%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이번에도 한독은 어떻게 좀 할까요? 자, 이분 이제 수익이기는 하세요. 수익이긴 하신데 지금 위치가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지금 이제 저항대에 이제 부딪히는 모양인데 좀 전에 봤었던 이제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뭐 교육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약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처리 관련 뭐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렸었었는데 그 모양들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상승을 하고 여기 이중 바닥형을 주고 거래실 올라가는 그런데 그거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위에 지금 은봉으로 두 개를 지금 저항을 한번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로 오늘과 내일 사이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가 저항대가 강력하게 걸려서 다시 밑으로 다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22,100원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 공략은 나쁘진 않아요. 그 정도에서 공략하신 건. 근데 지금 정도에서는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뭐 20%든 30%든 갖고 있는 거에서 3분의 1 정도는 일단 차익 실현했다가 내일 넘어가지 못하거나 물론 이렇게 쿡쿡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강력하게 넘어가지 못하면 비중을 계속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내지는 분할 매도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좀 덜어내면서 길게 보시는 걸로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다시 밀릴까 봐 그렇지.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계속 사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차트 역배열 이제 급등주 패턴이죠. 역배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고 움직이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27,000원, 3만원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GS 리테일 들어와 있어요. 38,000원의 비중 20%. 일단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인데 한동안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오히려 굉장히 매출이 급증을 했고 GS는 배달을 또 하면서 매출이 올라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편의점 관련 좀 뭐 과거에서 계속 이제 1인 이제 가구들이 늘어나고 혼밥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슈가 많이 됐지만 결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뭐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기관대도 계속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일단 매수하신 게 38,000원이면 딱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에서 뭐 이게 평소에서도 가볍게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가총액도 거의 3조 가까이가 되는 종목이에요. 어제까지 2조 8,900억 정도니까 원래부터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아니었고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대 한번 걸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다시 공략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매수하신 게 과거에 샀다가 뭐 예를 들어 두 달 전에 뭐 2월 달에서 38,000원대 샀다가 그동안 많이 물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면
무조건 파시는 게 저는 일단은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최근에 공략해서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노리기 위해서, 그럼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오히려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보다 얼마든지 바닥 쪽에서 GS 리테일 움직이기 전 요 정도의 모양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로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걸 38,000원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가 가능한데, 어쨌든 만약에 이걸 욕심을 내겠다라고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거라면 36,900원, 36,800원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안 깨지면 여기서 상승은 가능합니다. 상승은 가능한데 이쪽에서 이렇게 5% 올라간 것보다는 오히려 개별주 쪽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좀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7,000원의 비중 70%. 오늘은 비중들이 전체적으로 다 높은데 옵트론텍은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자, 매수 가격이 7,000원이신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GS 리테일 설명해 드렸잖아요. 차라리 옵트론텍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그렇지, 이제 카메라 관련주 쪽인데 지금 IT 부품주,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OLED, 그다음에 뭐 폴더블 폰 관련주, 그다음에 카메라 관련주, 그다음 뭐 5G라든지 이쪽 종목을 보게 되면 N자 목표치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G 관련주를 보더라도 삼지전자가 바닥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 N자를 그리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도 잡히고, 그다음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상승 후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N자형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GS 리테일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요거는 이제 N자형 부치로 올라갔으니까 탄력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좀 불리한 거고, 오히려 옵트론텍은 좀 낫다라고 좀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지금 지수가 흔들렸잖아요. 근데 흔들리더라도 1900이 무너지지 않으면 종목들이 이게 핑퐁핑퐁. 그러니까 오늘은 조정받으면 내일은 또 반등 나오고, 또 반등 나오면 또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애도 계속 올라가고. 이게 여기가 깨지 않으면 아마 지수가 당분간은 이제 매매적인 흐름으로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가 조금 밀린다 그래서 뭐 코스닥이 왕창 밀리거나 그런 흐름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5일선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라리 오늘 지수가 밀리고 흔들릴 때에서 그건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이미 벌써 70%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비중을 더 늘리란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만약에 비중이 뭐 20%라든지 30%였다. 그럼 저는 1-20% 정도는 비중을 여기서는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 그래서 뭐 7,000원까지 일단 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5,500원, 6,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목표치를 보고 일단은 이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트론텍 이야기 듣고 왔고요. 다음은 VTGMP 11,250원의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것도 뭐 지금의 움직이는 모든 종목들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주인데요. 크게 한 차례 상승을 하고 옆으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는 거래량들이 지금 앞전에 좀 실려 있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길게 한번 볼게요. 그러네요. 거래가 확실히 좀 많이 실려 있죠. 시가총액은 3,600억이고 사물인터넷에 되어 있는데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앞에 있는 거래량들이 좋아 보여서 11,250원. 조금 비싸게 좀 사신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만 원이 지지가 되면 이걸 일단 앞전에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는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한 번에 이제 시세는 다시 한번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만 원이 혹시나 깨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세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밑에서는 좀 단가를 조금 낮춰서 추가 매수 더 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쪽 상방형으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거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VTGMP 이야기 나눠봤고요. 녹십자 랩셀 41,170원의 비중은 15%. 이것도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무너지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전에서. 그래서 이것도 무너지지 않고 반등세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거래가 안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움직임이 좀 급등을 하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41,170원, 지금 수익이시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차트를 보면, 요쪽이 지금 지지라인이에요. 지금 지지를 해놓은 거고, 자, 보면은 차트가
상승을 한 차례 했고 이렇게 꺾이면서 N자형 상승을 주고 조정받을 만큼 하락 N자로 내려온 상태에서 장대양봉이 기준양봉을 살려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그 정도 가격대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면 4만 원, 4만 400원이든 4만 원 할게요. 4만 원 손절을 짧게 해서 4만 원이고 좀 깊게 잡으면 3만 8천 원인데 그 자리가 깨지 않으면 여기가 지지가 돼서 일단 거래가 조만간 한번 실리겠죠. 보니까 외국인도 좀 최근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일단 4만 5천 원 돌파 시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고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반드시 실려야 됩니다.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거기서 밀릴 거예요. 거래가 실리면 이때 강세가 다시 한 번 더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래량 유무에 따라서 5만 원 선에서 그래서 5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시청자 분이 갖고 있다면 거기서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스템 바이오텍 9,060원의 비중 10% 오늘도 거래량도 많이 실리는 것 같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 구간이시네요. 수익도 많이 나셨고요. 어떻게 운영할까요? 자, 강스템 바이오텍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 가격이 9,060원 정도 비중은 10%. 이것도 모양은 참 이쁘네요. 지금 보면은 얘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차트를 이 앞전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급락했었던 모양들 이거 좀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때 아마 물렸던 이 흐름들이 아마 여기 아마 여기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아마 강력한 좀 저항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렸기 때문에 N자형 상승이 시도를 한번 해줄 것 같고 그 부분 때만 사신 것 같아요. 한번 상승하게 되면 11,000원 항상 근데 만원 자리가 강력한 저항대인데 일단 안착이 돼야 됩니다. 만원을 안착을 하고 그러니까 내일이면 안착을 하겠죠. 안착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11,000원, 12,000원, 13,000원 이 세 부분을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0원에서 3분의 1 매도하고 12,000원에서 3분의 2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000원 정도에서 다 매도를 하면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여기 위에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집어가질 않는 이상은 다시 되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11,000원, 12,000원, 13,000원 매도 목표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은 노터스 2만 500원에 이번엔 비중이 좀 크지 않네요. 5% 지금 보유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노터스 비중은 되게 작으시네요. 일단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양새는 좀 전에 봤었던 그 종목하고 비슷해요. 좀 전에 봤었던 강스템 바이오텍하고 지금 모양새가 좀 비슷한데 거래량은 노터스가 확실히 좀 적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은 횡보를 하다 이제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렇게 거래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확 실려주고 조정받을 때 거래가 확 마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거에 이제 서울경제TV에서 말씀드릴 때 이걸 태권 V 차트라고 그러는데 거래가 조정받을 때 쭉 말렸다가 올라갈 때 거래가 실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올라갈 때 실리고 그러니까 거래가 없이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가 마르고 그래서 태권 V 차트 이런 차트들을 여러분들 공략하게 되면 급등주를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래량들이 들쭉날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거래가 빌딩처럼 섰다가 조정받을 때 마르고 이런 부분이 좋은데 지금 노토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 부분이 떨어지고 지금 거래가 마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지금 당장은 세게 움직이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워 보여. 물론 이렇게 마르다가 거래가 이제 실려주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겠지만 어쨌든 뭐 모양새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뭐 차트가 무너지는 차트라든지 하락세를 갖고 있는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상방향 갖고 있어서 일단 22,500원이라든지 23,000원 이 전고점까지 아마 다시 붙여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데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한다는 얘기는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얘기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22,500원, 23,000원 그 정도 올라올 때까지 일단은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보 판지 9,270원의 비중 20% 판지 하니까 아무래도 뭐 종이 관련된 그렇죠. 기업일 것 같고 요즘에 뭐 실적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제주주들이 원래 항상 연말마다 이제 배당주로서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뭐 제주 관련주들 그 이외에서도 이슈들이 이제 그 플라스틱 사용들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제 커피 전문점을 가게 되면 이제 다 이제 종이로 된 것들 이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서라도 아마 제주들의 흐름들이 뭐 과거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뭐 더 좋아지겠죠. 근데 과거에서도 뭐 반도체 장비주도 실적 안 좋을 때에서도 뭐 안 좋을 때에서도 뭐 경기가 안 좋을 때에서도 제주들은 항상 실적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알짜 회사들이었어요 원래부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최근에 시장이 빠져가지고 빠진 건데 실적들은 더 좋아질 거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4월 달에서 지금 다시 강력하게 지금 다시 매수가 들어와지고 있는 부분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뭐 연말을 또 대비를 해서 또 다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매집을 해서 다시 올리려고 그런지 몰라도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9,200원, 9,270원의 비중이 20%시면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고 조정 받으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세요. 제가 좀 전에 코멘트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주들은 원래 실적들도 원래 좋은데 지금 환경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좀 더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밀리면 실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밀리면 더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오면 일단 수익권역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 사서 또 오늘 올 연말에서 또 제주주들이 또 배당주로 또 다시 한번 또 이름을 또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또 대비해서 또 다시 모아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보판지 들어봤고요. 메가MD 들어와 있네요. 4,500원의 비중 20%. 아무래도 뭐 오늘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섹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질문이 왔는데 일단은 매수가보다는 올라왔네요. 그렇죠. 매수가에서 이제 아침에 공략하셔서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매매적인 입장에서 오늘 잘 공략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질문이 이제 지금 이제 동시호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게 되면 분차트를 보게 되면 밀렸죠. 막판에서 밀렸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밀리면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뛰기. 우리는 이제 매매꾼이기 때문에 하루 그러니까 매매꾼들 그러니까 초단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볼 때에서는 초단타, 그다음에 단타, 단기, 스윙, 중기, 장기. 초보자들은 초단타는 맞지 않아요. 단기와, 그러니까 단타는 할 수 있지만 일단 단기랑 스윙이 좀 맞는, 그래서 단기, 스윙, 중기 이 정도가 초보들한테 맞는 거고 선수들, 매매꾼들한테는 초단타와 단타 이 정도가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여부인데 매매꾼 기준으로는 벌써 막판에서 흔들릴 때에서 일단 다 팔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만약에 매매적인 관점이라면 종가 부분에서도 뭐 여기 확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 부분에서 팔고 가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차트는 뭐 나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막판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냥 가져가는데 막판에 물량이 나와서 확 흔들렸죠. 그렇다면 절반이라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절반이라도 팔았다가 다시 내일 다시 재접근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선수들은 그렇게 매매를 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MD 듣고 왔고요. 인선 ENT 7,324원의 비중은 40%. 이 정도는 어떻게 할까요? 자, 폐기물 처리 관련주 쪽인데요. 이 인선 ENT도 은근히 갈 때는 잘 가요. 근데 최근에 흐름들이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이 이 코로나 이슈 전에서는 계속 좀 잘 못 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슈 이후에서 조정을 받고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자, 한번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7,324원의 비중은 40%.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빠진 이후에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비중을 많이 줄였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 원까지도 도달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이 전고점에 있었던 고점은 일단 돌파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거래가 실린 걸 보니까 일단 장 끝나고 나서 거래의 흐름, 누가 샀는지 봐야 되겠지만 밀린 것도 크게 밀리지 않은 거 보니까 아마 기관들이 다시 샀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나 아마 물량들을 그렇게 다시 먹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 끝났는데 기관들이 매도한 게 아니라면 이거는 9,500원 만 원을 가기 위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보유를 좀 더 하셔도 되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KTNG 78,900원의 비중은 30%. 거듭된 악재로 연일 하락을 하다가 뭐 수출 얘기도 좀 나왔고요. 배당 관련 주들이 이제 점점 움직일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근처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담배인상공사 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하지 않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아요.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좋고 어차피 망하지 않는 이런 이제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짜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종목들이 악재가 막 쏟아져서 막 해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받으면 이제 바닥에서 담아가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공기업은 아니더라도 포스코라든지 망하지 않는 회사들 근데 악재들은 막 산적해서 잘 안 움직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수익은 나요. 그러니까 포스코든 그다음에 KTNG든 한국가스공사든 이런 쪽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은 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재미를 위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런 이제 안 가는 종목들로 이제 KTG처럼 안 가는 종목들로 이런 걸 가져 있지 말고 개별주 쪽으로 차라리 교체를 해서 만만한 쪽은 제가 아까 전에 뭐 이슈적으로 뭐 온라인 교육주부터 해서 뭐 제약주 그다음에 뭐 수처리 관련주 뭐 이런 쪽들을 얘기를 마스크 관련 이런 쪽을 얘기했지만 초보자들한테 안전한 쪽으로 얼마든지 IT 부품주 쪽에서 고르실 수 있으니까 KTG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뭐 보유하겠다라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보유가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전한 IT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제 동시호가 좀 진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후반에 좀 밀리는데 동시호가에서 지금 보시는 포인트보다 조금 더 빠져 있습니다. 1932까지 현재는 밀려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락 마감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갑자기 뭐 오후 들어서 쭉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부착이 되죠. 장 초반에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 이내 자리 잡고 또다시 흔드나 싶었는데 이번에 흔들고 그대로 밀어버리네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여전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오후 들어서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조금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삼성전자가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에는 400원 정도 밀리는데 사실 0.8% 이게 좀 상징적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일 부진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 코스피 자체가 지금 지수가 못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만 밀려 내려가면 지수가 밀리면서 불안한 개인들이나 뭐 여러 가지 로스컷에 걸린 물량들이 좀 짧게 걸어놓은 물량들이 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휘청휘청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이버가 0.7%, 네이버는 잘 달립니다. 다음 볼까요? 자, 셀트리온 뭐 호실적 발표한 종목들은 잘 달리고요. LG생건 일단은 면세점 관련주들은 오늘 좀 어렵습니다. 호텔신라나 신세계 이런 종목들은 어렵지만 또 LG생건은 또 잘 가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요. LG화학, 현대차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LG화학 같은 경우에 인도 공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터졌는데 영업이익 대비해서 금액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분석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투심 쪽에 이제 주식가라는 게 투심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까지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685 코스닥이 지금 684에서 685 사이에서 동시호가에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흐름을 잠깐 보시면 뭐 갈팡질팡하다가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거래소 대비해서는 여전히 코스닥이 오늘도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되죠. 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 많이 팔고요. 하지만 개인들이 오랜만에 물량들 받아주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오늘 잘 달립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진양곤 회장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다. 일대주주 회장이 CB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HLB 같은 경우 사실 유통주식수도 좀 많고요. 요 가격대에 지금 고생하는 물량들이 많은데 오늘 어느 정도 지금 뚫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요. CJN은 밀립니다. 다음 봅니다. 예, 5G 오늘 그리고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는 가운데 알테오젠 급등 마감 예상이 됩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상승분을 지키질 못했고요. 코스피는 종일 갈팡질팡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 휘청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로 지금 상승폭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 시장 저는 뭐 밀렸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강하게 밀릴 거였다면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세게 밀리면서 추세를 이탈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이탈되지를 않아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저점을 깨줘야 되는데 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LG화학에 대한 이제 악재가 터졌으면
물론 이제 그 악재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부각을 시켜서 더 악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생각보다 규모가 적으니 이걸 호재로 다시 둔갑을, 호재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대형줄이 많이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뉴스에도 많이 미끄러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뭐 지금 같은 뭐 지금 정도의 시장에서 흔들려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서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자 지수의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밀렸어도 요만큼 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빠질 거면 하이닉스가 이쪽으로 깨질 거고 삼성전자도 저점이 깨질 텐데 지금 깨지지 않던다는 얘기는 오늘 이제 밀어놓고 뭐 내일 다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또 개별주 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장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도 뭐 1900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뭐 밀려도 5일선도 지금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아래 꼬리를 달면서 고점에서 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별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급락이 나와서 막 문제가 막 큰일하게 막 그렇게 벌어진 종목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밀려도 요만큼 뭐 2, 3% 밀리고 뭐 갑자기 장중에 많이 밀려서 손실이 막 10% 나거나 그런 종목들은 뭐 급등에 있는 뭐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리는 거 아니고서는 거의 그런 종목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도 이랬지만 내일도 뭐 흐름들이 급락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또 좋을 종목들은 또 좋아지고요. 오히려 오늘 조정받았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다시 종목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0.5%가 넘게 내리긴 했네요. 1935.40. 일단은 지금 하락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좀 확인합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0.4%가 올라갔습니다. 685선 또 지켜줬고요. 685.02에 마감됐습니다. 환율 좀 확인을 해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내림폭을 좀 줄였습니다. 60전 내리면서 1220원대 다시 복귀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네요.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FNS테크 12,70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자, 반도체 재료 부품 쪽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까지도 많이 올라왔고 오늘은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에 이제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정인데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기가비국인도 여전히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욕심을 내겠다라 그러면 뭐 11,000원 혹은 어제 돌파됐던 그 이전의 고점 자리 11,700원에서 11,000원과 11,7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12,700원에 매수가 되신 게 그동안 물려 있다가 지금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제 공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제 공략한 거라면 상당히 매매 방법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서는 수익이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5,000원 자리에 사가지고 수익이 한 150% 지금 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0% 나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가져가 볼까라는 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지, 이 바닥에서 150%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12,700원에 물려있던 것도 지금 올라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때 수익으로 바뀔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부산산업 대표적인 뭐 대북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총선 전후로 해서 들썩거리더니 크게 올라왔었거든요. 오늘은 이분은 조금 이탈을 했네요. 가격대를. 네, 이분은 이제 가격대가 좀 이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니까 지금 아마 갖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멘트 관련주, 뭐 해저터널 관련주, 뭐 여기저기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인데 뭐 남북경협주로도 뭐 철도 관련주로도 뭐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수익이 나게 되면 다시 올라오게 되면요 욕심을 내지 말고 일단 팔았다가, 왜냐면 항상 주식은 리스크가 있죠.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바닥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지금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고 횡보를 하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횡보를 하고 올라간다라 그래서 여기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부산산업 기준은 여기서 횡보하고 움직이는 애들을 공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많이 조정받으면. 이쯤에서 조정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제가 월요일과 수요일 날에 바로 이
장마감 이 상담을 마치고 나서 장마감 공부방을 열어드리는데 그때에서 이제 부산 사람이 올라가기 전에 한 요 정도 모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뭐 에로티베쿰이라든지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거 보면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그날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아마 5월 6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에서도 공부방에서 원익홀딩스라든지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원익홀딩스 그다음에 유니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딱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모양이죠. 5월 6일 날 바로 요 모양에서 이런 종목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찍어줬던 종목인데 보세요. 한번 5월 6일 날에 진짜 그때 4시에서 5시 공급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튀죠. 그러니까 이렇게 튄 상태 들어가는 게 튀기 전에서 공략을 해야 돼요. 유니셈도 마찬가지고요. 유니셈도 마찬가지. 튀기 전에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튀기 전에 11만 원에서 공략한 것도 아니고 10만 원에서 공략한 것도 아니고 15만 5천 원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 공략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를 이 가격대에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승부 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면 팔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런 종목들이 요 바닥에서 다시 모양이 만들어질 때 그때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YBM넷 가도록 할게요. 8,050원의 비중은 80%. 오늘 아마 소위 말해서 상따라고 하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셨는데 아직은 좀 성공이시긴 한데 좀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장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이 됐고 상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 상한가 따라잡기는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사실 초보자들의 이제 사실은 초보자들은 맞지는 않는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으니까 상한가가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는 됩니다. 자, 분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이거는 여기 상한가가 들어간 8,110원을 깨면 안 됩니다. 깨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분차트상에서 지지라인을 여기 하나, 여기 두 개를 만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개파락이 나올 때에서 만약에 당연히 갭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당연히 갭상승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게 지금 억지로 상한가라 그래서 깔끔하게 들어가질 못하고 일단 막판을 다시 들어올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내일 만약에 밀리게 되더라도 7,750원이 안 깨지는 선에서 밀리게 되면 좀 버텨볼 수는 있어요. 근데 깨지면 바로 손절 라인을 그러니까 손절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일단은 그거고 그거는 이제 깨졌을 때 얘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한가가 일단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일 갭상승이 나오겠죠. 그럼 갭상승이 땅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갭상승을 한 그 시초가나 아니면 꼬리 저점 기준으로 해서 손절 라인을 잡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져갈 때에서 만약에 뭐 빠르게 뭐 30분 안에 뭐 제일 좋은 거는 10분 안에 상한가 들어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10분 안에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 팔 필요가 없죠. 상한가 들어가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상한가를 뭐 빠르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든지 뭐 30분 동안에 상승세는 뭐 15% 20%인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장중에 한번 팔았다가 절반만 팔았다가 다시 저점 매수하는 그런 매매적인 관점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건 올라갔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얼마를 지지해야 된다. 8,110원을 지지를 해놓고 갭상승이 나와서 계속 뻗어서 올라가야 돼요. 상한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으면 혹은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아까 분차트 상에서 7,75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를 관리를 손절이라는 얘기죠. 손절을 하셔야 손실을 크게 보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BM넷 듣고 왔고요. 안트로젠 37,400원에 비중 60%. 일단 살짝 손실 구간이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자, 안트로젠. 일단 안트로젠도 바닥에서 종목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위험할 것은 없어요. 37,400원의 비중은 60%, 비중이 적지는 않네요. 자, 줄기세포 관련주 쪽이고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원래는 사실 지금 정도였으면 벌써 무너지고 남았었어야 되는데 무너지 않고 지금 다 버티고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버티고 있는데 버티다 보니까 지금 안트로젠처럼 모양을 다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은 애들은 결국은 다시 여기서 지지를 하고 다시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들도 지금 들썩들썩 지금 실려 있고 차트 흐름들도 지금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다시 들어줄 텐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이 워낙 많이 사 있는 부분들과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게 뭐 또다시 엄청난 급등주보다는 원래는 이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 그래서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적당하게
일단은 4만 원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치 보시고 4만 원 돌파되면 그때는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그래서 5만 원 이상에서는 욕심내지 않는 선으로 해서 4만 원부터 4만 5천 원, 그 다음에 5만 원 이렇게 5천 원씩 단위로 이렇게 10%씩이에요. 거의 10%씩의 기준으로 해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주는. 그래서 지금 뭐 물려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안트로젠 듣고 왔고요. 8,200원의 비중 40%. 이 테마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오네요. 근데 요분은 고점에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좀 탈출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웰크론이라든지 오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나리자 이게 지금 이슈가 좀 있잖아요. 이제 서울 지하철 이슈가 지금 서울 지하철을 타려면 이제 마스크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슈를 다시 한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비싸죠. 8,200원이면 지금 자리에서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냐면 오늘 기준으로 한 30%인가요? 그렇죠. 한 30% 정도를 올라가야 돼요. 30%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지금 매매로는 쉬운 목표치는 아닙니다. 쉬운 목표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밀릴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밀려도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이 차트 모양이 밀려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데 밀리더라도 한 6,1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밀렸으면 좋겠고 일단 60선 돌파를 했으니까 일단은 추가 매수를 공략한다 그러면은 6,100원 정도에서 6,500원에서 6,100원 정도의 흐름 그쪽으로 밀리게 되니까 지금 가격도 저점 분할 매수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장이 시작하고 나서 뜨질 않고 만약 밀리게 되면 한 6,100원 정도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고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7,000원과 7,500원, 일단 8,000원까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못 가는 목표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N자형으로 주게 되면 8,000원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잘 비중을 줄여서 잘 털고 나오시는 전략을 일단은 마련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50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